안녕하세요, 연구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 다들 비 피해 조심하시고, 일단 이제 연구팀에서 가장 해당 이벤트로 5월, 6월, 7월 이벤트를 한다고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이벤트는 일단 끝났고, 이제 6월 이벤트도 마무리되고 있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7월 한달 이벤트만 남았습니다. 이벤트 참여 못하신 분들은 이벤트 참여에 휴가비 받아가셔서 좋은 기억 만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이제 녹음, 이제 제가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보는데, 왜냐면 이제 장마철이기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약속을 못 잡았어요. 제가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바쁘다 보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발표를 할까? 이벤트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녹음을 해서 이제 보내주신 사연 가지고 이제 덮밥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카메라 없이 이제 녹음만 가지고 하니까 제가 이제 뭐 중구난방 막 이상한 얘기를 해도 이해 부탁드리며, 처음으로 해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저도 추첨을 하다 보니까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 되신 분들이 또뭐 7월달 이제 다가오는 7월에 또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막 속상해 하지 마시고, 되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분한분 이제 체크를 해서 드렸는데, 이제 하나하나 읽어 드릴게요. 이제 요번에는 이제 특별상도 없어요, 특별상. 근데 특별상 분들은 이제 현금 10만 원으로 이제 제가 결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제 재밌는 사연도 있었고, 정말 슬픈 사연도 있었고, 이제. 아무튼 그래요. 일단은 특별상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월 자영업 오픈으로 부부가 일주일 중 일요일 하루 쉬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원으로 있을 때 주말, 공휴일, 연차 등 쉬는 날이 많았는데, 확실히 자영업이 쉽지는 않네요. 무엇보다 오늘 7살 아들이, 나쉴때 엄마 아빠도 같이 쉬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하필 엄마 아빠에게 사소하게 혼난 뒤한 얘기라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았는데, 갑자기 자영업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인사하는 게 하루 중에 만나는 시간이 전부라 속상해하는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사실 아이 아빠는 올해 휴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기회로 아들과의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아들에게도, 애 봐주시느라 힘든 엄마에게도, 내맘 같지 않은 내 장사를 하는 저희 부부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뒷번호가 0519님이에요. 네. 이분은 일단 특별상으로 뺐는데,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용무TV 통해서 이제 전보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아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공감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다가, 아, 솔직히 뽑히진 않았는데, 이게, 이 글을 보니까, 아, 힘드시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특별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뺀 거예요, 이건. 아무튼 0519님 예, 축하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문자로, 뭐 인터뷰까지는 제가 안 해도 될것 같고,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뒷번호가 0519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또 특별사항이 또 있어요. 뒷번호가 3422. 안녕하세요. 3년 동안 장사하면서 여름 휴가도 없이 마음 놓고 하루도 쉬지 않고 지내온 우리 친구랑 저랑 문 닫고 휴가 다녀오고 싶어요. 20여 년을 절친으로 지내면서 같이 장사하는 동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절교하자는 둥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서로 부둥켜 안고 위기도 많이 울고, 그래도 뒤돌아서면 미우나 고우나 친구뿐이고, 지금 가족보다도 제일 많은 시간을 붙어 있다 보니, 이번 기회에 친구랑 같이 여행 가서 마음도 새로 잡고 힐링하면서 좀더 단단한 우정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오늘 덕천함 선생님께 무료전달을 보면서 긴장도 엄청 했는데, 다들 친절히 대해주시고, 선생님께서도 좋은 말씀과 조언 등등 쉽게 말씀해 주셔서 뭔가 꽉 막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점사 이후로 갈피를 못 잡던 제 마음도 방향을 알게 된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슬하든 고사를 지내든 선생님을 또 뵙게 된다면 꾸미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모래정사를 하지만 너무 편하게 생얼의 드림인 것 같아서 민망합니다. 크크크크크. 곧 우리 풀메하고 또 보아요. 남은 하루도 화이팅. 용문TV 흐라. 제가 이분들 이제 친구분 두 분이 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두 분이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어디서 무슨 장사를 하는 어디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두 분이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그날 이제 생얼로 그냥 오셔갖고 선생님이 얼굴에 화장 좀 하고 다녀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얼마 안 되지만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사 드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이님 특별상입니다. 아무튼 축하드려요. 뒷번호가 3587이에요. 3587. 2번 3등이에요. 3등. 저는 다음 달 7월에 이혼을 앞두고 있는 5살 딸아이를 두는 아기 엄마입니다. 무능력하고 책임감 없는 아빠와 엄마로 인해 한 번도 아이와 퀴즈펜션이라는 곳, 그리고 수영장이라는 곳 한번 데려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예쁜 추억 한번 남겨주고 싶었지만 생활 형편이 좋지 못하여 아이에게 가족과 함께 휴가라는 걸 보내준 적이 없네요. 물론 아이 아빠의 잘못으로 인해 제가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집도 잃고 다 잃다 보니 아이에게 변변하게 가족여행 가족과 함께 휴가라는 걸 보낸 적 없어요. 이번 기회에 딸과 둘이 새 출발을 위해 예쁜 추억 만들어 주며 새롭게 다짐하며 멋진 휴가 보내고 싶네요. 3587님 3등입니다. 3등. 아, 이혼. 요즘에 이혼이 많죠. 일단은 이제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많은 생각을 좀 많이 더더욱 이제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혼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똥차 같다고 절대 벤츠에 안 들어온다. 그리고 재혼하시더라도 외로움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혼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서 하는 걸 권장합니다. 아무튼 3587님 3등 당첨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맨 끝에 한 분씩 다그 인터뷰라든지 뭐 전화 통화해서 이제 알려는 드려야 될것 같아. 그래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지금 이게 너무 가라앉아 갖고. 근데 2등 1272 뒷번호가 1272입니다. 말기암을 앓고 계신 시아버지와 성면폐증을 앓고 계신 시어머니. 국내 생존 중인 대학생이 두 명의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딸. 시간이 아직 여유롭다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시 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가보자 신청합니다. 저에게는 남편보다 더 다정하셨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던 시아버지를 위해 신청해 봅니다. 아버님, 당신은 진정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운 아버지였다. 말씀드리며 마지막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사장님, 당첨이 안 돼도 좋으니 저희 시아버지 쾌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길 가는 사람들 누구라도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많은 이들의 염려면 이번 고비도 버텨내시리라 생각돼서요. 바보같이 시간이 될 거라 믿고 있었는데 급박한 상황이 되고 나니 후회가 너무 많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시고. 1272님. 2등 당첨되셨는데, 시아버지면 남편 아버지 아닌가? 남편분? 근데도 이제, 이렇게 하시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마지막이라도 뭐 좋은 추억 만들어보시길 바랄게요. 1272님, 이제 2등 당첨되셨습니다. 좀 마음이 씁쓸하다. 이런 내용들은, 좀 그러네요. 아무튼, 일단 힘내시고 2등 당첨 축하드릴게요. 0010, 뒷번호 0010입니다. 안녕하세요. 휴가비 신청 사연 보내도 될까 하고 신청합니다. 이런 거 보내셔도 괜찮아요, 저희한테.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살고 싶어 무료연사를 신청했지만 이벤트까지 있어 꼭 당첨되고 싶어 문자 드려봅니다. 땡땡에 사는 38살 땡땡땡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 조금 느린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고 제자리긴 했지만 아들 낳게 한다고 전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한달전 14살 아들을 자폐증증 장애인으로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몸으로 느낀 건 5, 6년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신랑의 외도 후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사과하는 신랑에게 아픈 아들 때문이라도 마음 돌리며 남자 집사 안할수 있냐고 충격에 환청이 들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신랑 연봉도 어느 정도 되지만
손에 쥐는 돈 하나 없이 신속 채무 조정까지 해야 했고 제 몸도 다 망가져가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쪼이고 친구도 다 안 보게 되고 잠을 못잘땐 열도 못 자고 잘땐 애들도 못 챙길 만큼 자고 환청에 점점 저는 미친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집에만 있기 시작하게 되고 오늘은 허리 내일은 다리 돌아가면 아프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2년 전부터는 가족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암송구는 4기 받으시고 친정아버지도 암송구 받으시고 술 한잔 안 먹던 신랑도 2년째 매일 술에 살고요. 싸우는 모습만 봐도 딸이 소아 우울증에 정말 버거운 하루를 보내고 언어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문도 못 닫고 자고 정말 애들한테 잘하고 살았는데 요즘 왜 이리 애들을 보면 질투가 나고 애 옷은 있는데도 사고 또 사고 특히 딸 옷을 그렇게 사고 먹는 것도 빼서 먹고 꿈도 이제는 그만 꾸고 싶어요. 이유가 뭔지 너무 알고 싶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누구 하나 더 잃을까 겁이 나는 하루하루에 짜놓은 판에 제가 이끌려 다니는 것 같아 너무 괴롭습니다. 딱 하루만 아이들과 다 있고 여행 가고 싶어요. 아픈 아들 데리고 마음에 상처 안고 사는 딸 데리고 아무도 모르고 편견 없는 곳에서 1등 2등 안 돼도 괜찮은데 아이들은 제가 없잖아요. 정말 저 좀 누가 살려주세요. 제발 죽겠어요. 이러다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하나 오는 것도 벅찬 일들이 너무 2, 3년 사이에 닥치니까 제 새끼들은 안 돼요. 살 수 있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딸이 자꾸 냉장고 앞에서 이상한 걸 본다고 합니다. 그 후로 딸이 다치기라도 할까 매일매일 불안하고 몸 힘든 건 얼마든지 견디고 참을 수 있지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전 제 새끼들을 지켜야 해요. 이러다 다 놓칠 것 같아 매일 영상 시청하고 시간 맞춰 시청하다 보니 마지막으로 살아보자고 연락드립니다. 0010님 일단 1등에 당첨되셨는데 원래 이런 분들이 사실상 점집에 와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자기가 안 봐도 될 거를 본다든지 뭐 꿈을 이상하게 꾼다든지 뭐 이런 분들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와서 점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1등 당첨되셨어요. 0010님 0010이지? 잠깐만요. 0010 맞습니다. 일단 선생님들도 참 대단한 게 이제 카메라를 대고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점사 보는 건 어차피 점 보는 거니까 뭐 상관없지만 여러 가지 촬영을 하다 보면 뭐 시선 처리라든지 뭐 이런 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주신 거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힘들어요.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도서 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이제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발표는 다 끝났는데, 7월 달 이제 또 이제 시작이잖아요. 7월 시작인데, 7월 달에도 이벤트 계속 하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뭐 보내주셔도 되고, 거기 있는 내용들 보시면 어떻게 보내는지 이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길게 보내주시고, 이제 조금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뭐, 제가 말해서 안 지킨 적단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유튜브 하면서 한 7년 가까이 됐는데, 여러 구독자분들 봤었고, 지금까지 왔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7년 전, 뭐 6년 전에 왔다가 다시 성인에서 이제 거의 서른 살, 뭐 시집갈 나이 돼서 연락하신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분들도 지금도 연락을 하며 지금도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이제 잘될수 있도록 이제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뭐 진짜 고민된다든지 이제 뭐 결정을 못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좀 있는데 병원 가도 뭐가 답이 안 나와요.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내가 신뢰 받아야 된다, 뭐, 신뢰 의무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고, 막, 딸들 듣고, 막, 이래가 고민되신 분들. 그런 분들 오셔서 한 번쯤 더 점사를 보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신청해 주시면, 일단 신청이 지금 밀리긴 했어요. 많이 밀리긴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할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연락을 나갑니다. 대신 혹시라도 연락이 안 가는지, 안 오든지, 하면 저한테 문자 한 번만 더 주세요. 왜냐면 워낙 신청이 많아서, 이제, 빨라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연락을 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못 받았다 하면 신청 문자 다시 한번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아까는 원래 솔직히 이거를 연락을 안 해보려고 했어요. 뭐 전화 받으신 분만 이제 통화를 해보고 전화 안 받으신 분들은 뭐 주무시는 걸로 알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특별상부터 이제 할게요. 제가 전화번호 준비를 안 해서요. 지금 확인해볼게요. 근데 자영업 하고 계시는데? 받으면 오겠네. 예, 여보세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저 누군지 모르세요? 어디이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용군TV예요. 용군TV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거 이제 뭐 등수는 안 됐는데 특별상이라고 해갖고 이제 뽑아는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예, 뽑아는 드렸으니까 제가 문자로 뭐 계좌라든지 이런 거를 보내달라고 하면 그때 보내주시면 어차피 특별상은 10만 원밖에 안 나가지만 아이랑 좀 맛있는 것좀 사 드시라고 예, 보내드리는 거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러 축하드려요. 갔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얼굴을 한번 봤던 생얼 친구들 전화해볼게요. 아마 잘 거예요. 342님은 그냥 통화했던 걸로. 특별상. 이거 개인적으로 제 사비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지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3587님, 3587. 이분은 3등인데, 다들 바쁘신가 봐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전화 못 받는 걸로 해서. 일단, 3등 당첨되셨으니까, 3등 당첨, 일단 3등 축하드립니다. 또, 이제, 두분 남으셨는데, 이분도 제가, 엄청 오래된 구독자야. 여보세요? 바쁘세요? 바쁘세요? 용군TV입니다. 아니, 사장님. 오래된 구독자라고 지금 멘트 딱 때렸는데, 모르시면 어떡해. 우리 새벽에 잠이 들어갖고, 아, 그래요? 아무튼 일단, 멘트를 그, 잡았고. 이벤트 지금 2등 당첨되셨어요. 진짜? 예. 네. 너무 감사해요. 2등 당첨되셨으니까, 네. 예. 네. 난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 이때까지. 예. 네. 나 처음 봤어. 이거 처음 내용 보고서 인지 알았어요. 그랬구나. 힘드셨겠네. 그냥 그랬죠. 아니, 왜냐면, 지금까지 거의 뭐 2년에 한 번? 뭐이 정도씩 봤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근데도 나 무슨 내용인지 몰랐었는데. 그러셨구나. 지금 이벤트 이거 하다가 이제 보니까, 사장님이시더라고. 그래갖고, 뭐지? 이래갖고, 저도 일단은 뭐, 뽑혔으니까 해드리긴 했는데, 엄청 힘드셨을 것 같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여행을 가셨습니다. 사장님이 여행 같이 가라고 주셨을 건데. 새벽에 안 좋아서 또 응급실 갔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2등 당첨되셨으니까, 제가 문자 드릴게요. 그거. 오셨거든요. 네. 아무튼. 감사해요, 사장님. 좋은 추억 만들고 오세요. 좋은 기억 만드시고. 예, 고맙습니다, 뭐, 얼마 사장님. 안 되지만 맛있는 거라도 그냥 사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문자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왜냐면 점사 영상을 찍거나 해도 점사 영상을 잘안 봅니다. 옛날 초반에는 봤는데, 저는 저한테는 그게 내용이 크게 있지 않아서, 정말 특이한 내용 외에는 잘안 보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이분 받 1등 이제 1등 남았는데 이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네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 누군지 아시죠? 네, 아, 알아요. 오늘 식당 쉬시나 봐요? 네네. 아, 그럼 다행이네. 식당 때문에 전화 못 받을 수 있다 이러고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1등에 당첨되셨어요. 진짜요? 예, 네, 당첨되셨는데, 이거는 무조건 점찍어 와야 돼. 지금 내용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번 오셔가지고 점을 보는 게 제일 빠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네, 왜냐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저도, 자세히, 원래 이런 내용들을 보내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는데, 요번 이벤트 때문에 정말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아무튼, 제가 그것도 일부만 얘기를 한 거고, 네. 제가 보내는 거에 내용에 대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도 얘기를 못 했었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년간. 한 3년 정도? 그러니까요. 이거 네, 보니까, 그래갖고, 심각해.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연락을 드린 거라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8월 달에 뵙기로 했잖아요. 네. 그건 외고, 그건 따로고. 네. 네. 이거는 이벤트 당첨 어찌됐든 1등 됐으니까. 네. 제가 문자 드린 거 이제 문자 드릴 거예요. 문자 드리면 네네. 거기로 이제 절차만 보내주시면 되고. 네. 일단 축하드리고 가족들과 맛있는 거라도 사 드신 다음에 좋은 기억,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애들이랑 꼭 가서 좋은 추억 남길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8월 달에 봬요. 네, 연락 주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용구TV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특이한 사람도 있고 진짜 힘든 사람이 있고 정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이런 분들은 아 되게 특이하신 분이다, 좀 이렇게 저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6월달 이벤트는 다 끝났는데 이제 7월달 한 달 남았거든요. 7월 한 달 동안 뭐 5월달 안 됐다고 해서 뭐 다시 뭐 나는 왜 안 되지, 이거보다 어차피 운빨이에요. 이것도 운빨이기 때문에 그냥 아 될 수도 있겠지, 그냥 이 정도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벤트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안 뽑히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있어도 뭐 내년에 또 뭐 5, 6, 7 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1, 2, 3 뭐 특별상 받으신 분들 좋은 기억, 좋은 추억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점사 이벤트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하다가 조금 늦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만약 혹시라도 문자가 안 온다거나 좀 내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문자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뭐 좀 기다리세요, 아니면 뭐 몇 월 달에 봬요, 뭐 9월 달에 봬요, 근데 뭐 10월 달에 봬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만큼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오신다고 해놓고서 또 안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못 온다고 차라리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다른 분들 뭐 기다리시는 분들을 뽑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맨날 그 온다고 했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기존에 기다리신 분들이 또 차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 오시면 그냥 차례 못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6월 이벤트 다 끝났고 7월 이벤트 때는 제가 이렇게 할지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 해달라고 할지 좀 고민 좀 해보고 아무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구TV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모든 분들한테 이제 좋은 컨텐츠로 좀 다가서고 싶지만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가지 좀 무당으로서의 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저 개인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컨텐츠라든지 막 이렇게 못해드려도 무료 점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녹음을 처음으로 해보다 보니까 진짜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며 나중에 또 봬요.